무슨 일이세요? 할 말이 있어서요? 정한아, 어서 와. 두 분이서 아시는구나. 아, 윤 부장님이 말해줬다. 친구 동생이에요. 여기 왜 오셨습니까? 셀즈 뷰티가 하도 잘 팔려서 면세점에 평수 좀 늘리자고 제안하러. 하영 씨, 이 훈남이 둘이 나왔는데 뭐 없습니까? 아, 네. 아, 저기 자판기 말고 제대로 맛있게 부탁해요. 나 없이 두 분이서 할 말이 있으신가 보죠. 천천히 하세요. 널 여기까지 보낸 거 보니까 강세나 진짜 쫄았네. 넌 가란다고 또 오냐? 당신은 이 상황이 재밌어? 어떻게 자기 여동생 과거를 갖고 협박을 할 수가 있지? 그 집 식구들은 원래 그렇게 다 괴물인가? 단순히 세나를 협박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. 진짜 다 까버릴 생각도 있어.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... 가영 씨가 너란 인간에 대해 미련을 버리려면 그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나? 근데 넌 여기까지 왜 달려왔어? 세나 이혼하는 거 막자고 온 건가? 아, 아니지. 가영 씨하고 영영 끝나는 게 두려운 거겠지? 가영 씨한테 미련 있지? 그래도 이미 결론 난 겁니다. 아닌 건 아닌 거죠. 마음이 아직 남았다는 거네. 그러는 당신은 여기서 다 터뜨릴 수 있어. 자기 동생이 어떤 인간인지 다 밝히고 난 뒤에도 사돈이랍시고 거들먹거릴 수 있냐고. 아, 미안.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. 이 차는 둘이 마셔요? 여긴 왜 오신 건데요? 면세점 핑계 대지 말고요. 아, 맞다. 그 면세점 잘 됐다고 나한테 밥 사기로 하지 않았나? 사람이 신의가 없네. 네, 살게요. 신대리님도 같이요. 언제? 내일 점심? 네. 오케이. 정한이, 또 보자. 사람 이어주려고? 에이고. 어제 엄마가 말을 심하게 한 것 같던데 기분 상했으면. 아니, 어머니 말씀이 더 옳아요. 화 풀리실 때까지 다 들어드리는 수밖에. 유구무원입니다.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죠. 제가 그걸 감당 못하는 것뿐이지. 그래도 내가 상처 준 건 맞으니까 나한테 화내고 욕해도 됩니다. 왜 전화를 안 하는 거야? 엄청 쫄았구나. 여기까지 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. 그래서 말했어요? 윤정환이 덕분에 산 줄이나 알아.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? 말해봐요. 그걸 가르쳐주면 또 어디로 트려고. 차차 알게 되겠죠. 근데 오빠도 별수 없네. 여기까지 와놓고
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 아니야. 정한이가 우리 식구들은 다 괴물이냐 그러더라고. 너하고 동급이 될 순 없어서. 여보세요. 고마워. 그 와중에 생각나는 게 자기밖에 없더라. 날 위해 달려가줄 줄 알았어. 널 위해서 간 거 아니야. 가영 씨 때문이지. 한가영이 상처받을 게 걱정이시다. 유일 주저에서 연락 없었어? 전적수 보냈는데 답이 없지? 네. 저희 근데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. 왜? 저기 사모님도 아시는 줄 알고 그만. 어머니가 뭘? 한 대리가 세일즈 사장 딸인 거 아셨어요. 자, 우선 이거 한 알 먹고. 약은 뭐 하러 줘요?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놓고. 나도 어제 알았다니까. 어제? 언제? 곧장 얘기를 했어야지. 밥집 딸이 어쩌고 저쩌고 나 혼자 뻘짓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요?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웠을까. 이제 다 끝난 거니까. 내가 이래서 윤가들이 싫다니까.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만 응? 속물 만들고. 이미 안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... 이미 안 만나다니. 그러니까 사귀기는 했다. 정한이도 걔가 사장딸인 거 몰랐던 거예요? 그건 아닌데. 그럼 알면서도 깠단 말이야? 어머 미쳤어 미쳤어. 아니 정빈이는 옆에서 뭐 했대? 안 드세요? 아니요, 먹고 있어요. 저 오늘 회사에서 강 실장님하고 정한 씨가 우연히 만났는데요. 둘이 거기서 우연히 만났다고요? 네, 두 분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. 누나 친구한테 예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형기한테 한방 맞았거든요. 정한이가 가영 씨한테 한 짓이 양아치 같다고. 그분한테 대체 왜 그러시지? 형기랑 많이 친한가 봐요. 그런 얘기도 주고받고. 친한 게 아니라 형기 말로는 정원이랑 삼각관계라고. 우리 사돈이에요. 우리 오빠 얼마 전에 결혼한 거 아시죠? 새언니가 그분 동생. 세나가 형기 동생이라고? 우리 새언니도 아세요? 아니요. 내가 어떻게 알아요? 금방 세나라고 하셨잖아요.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. 나도 저 이름만 들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스카프 하나 샀어요. 어제 도움받은 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죠? 그럼 고맙게 잘 쓸게요. 가보겠습니다. 내 손에 죽고 싶어? 알았구나. 그래, 이 나쁜 자식아. 이복 동생이야.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있는 줄도 몰랐던. 그래놓고 뭐? 한가영하고 삼각관계? 그렇게 연막을 쳐? 연막 아니고 그것도 사실인데.
장난치지 마. 너가 이렇게 펄펄 뛸까봐 정환이가 말하지 말자고 했던 건가? 강세나가 네 동생 이상 너도 결국은 우리 집 왼수야. 다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. 재수 없는 자식. 제대로 화났네. 강세나,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. 김대리, 셀드 사장님 댁 주소 좀 알아봐줘요. 지금 당장. 죄송합니다. 전화가 와서. 누군데요?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를 받은 말이에요? 누구세요? 문이나 열어. 누구신데? 정빈 언니? 문 안 열면 네 남편한테 갈까? 아줌마, 뭐해요? 빨리게 해야 하는데. 아, 빨리 나가라니까요. 이런 집에 시집 오려고 내 동생을 깠니? 여기를 어떻게 알고? 대체 누굴 만났길래? 혹시 우리 오빠예요? 그래, 강연기. 이 알량한 결혼 지키자고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해? 아니네. 이 머리채를 잡고 뜯어볼까? 제발, 여기 우리 시댁이에요. 제발. 다음번엔 우리 엄마도 모시고 올게. 네가 한 짓을 알면 이 집에 불이라도 지를걸? 잘못했어요. 제발 나가주세요. 이제 알겠지? 너만 못된 짓 할 줄 아는 거 아니야. 한 번만 더 내 동생 우리 공장 건들기만 해봐. 너 그땐 이 남편 한두영 앞에서 이럴 거니까. 두고 봐. 내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게 해줘. 별짓을 다 한다.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에. 내가 오늘 뭔 짓을 했는 줄 알아? 한가영 씨 만난다며. 거기서 무슨 얘기 들었게? 알았구나. 그래, 니들이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 알아.
내가 알면 지라 발광할까 봐. 그래서 했어. 뭘 했는데? 세나 그 기집애 사는 집에 가서 다 뒤집어 엎었어. 어우, 아이 또 팔이 아프네. 누나. 시댁 식구들이 올까 봐 벌벌 떠는 걸 네가 봤어야 하는 건데. 속은 시원하더라. 누난 세나 걔 못 이겨. 걔가 어떤 애인 줄 아냐? 내가 전화 안 받는다고 결혼 첫날 밤에 동해에서 여기까지 잠옷바람으로 차 몰고 온 애야. 뭐?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는 애네. 아, 뭐 하느라고 이제 와요? 아니 왜 사람을 오라 그라. 아, 이게 다 뭐야? 어? 그 강도라도 들었나? 30분 안에 깨끗하게 다 치워놔요. 뭐? 아, 지금 나더러 이걸 다 치우라고?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? 나한테 반말하지 말라 그랬죠. 야, 네 아버지한테 다 이른다? 그러라고 부른 거예요.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사진까지 다 찍어서 다 보여주고 내가 일 시켰다고 말도 하세요.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이야? 뭐가 무지 억울하다 그런 거야? 한국 온 지 얼마나 됐다고? 응?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질 않나? 이제 집까지. 실장님도 보십시오. 이제 세나 아가씨 시댁 사진인데. 근데요? 아니 꼭 강도당한 것처럼 죽대밭이 됐는데 저더러 치우라는 겁니다.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아버지 오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? 고생했어. 나가봐. 그리고 진짜 아가씨 그 말버릇. 너 짐작하는 거 있지? 인과응보. 자기가 뿌린 씨 자기가 거두는 거죠. 그 사귀다 버렸다는 남자 말하는 거냐? 그러니까 그놈이 세나 시댁까지 들어갔단 말이야? 그놈은 그런 놈은 아니고요. 가족이 있겠죠. 대신 싸워줄. 너는 안다는 소리구나. 세나가 당할 줄 알고도 그냥 놔뒀단 말이야? 걱정 마세요.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겁니다. 여보세요? 예, 오늘 수고했어. 이것만 사가지고 가라. 네. 뭐니 그걸로 얘한테 줘? 몰라. 나 취직했어. 매일 10시에서 4시까지. 누구 맘대로? 아, 얘랑은 친구도 하지 말라며. 너 내일부터 학원에 가고 밤에만 도와줘. 웬 학원? 네가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. 너 얼른 자격증 따서 직업 정해야지. 알았어. 예. 너 일자리 주는 거야. 내 아들하고 사귀라 그러는 거 아니다. 나도 이게 싫거든요. 나도 눈 높거든요. 완전 눈 높거든요. 이럴 때 한 쌍의 바퀴벌레라 그래야 되는 거니? 한 쌍의 바퀴벌레는 따로 있는 거 같거든. 바퀴 뭐라는 거야 지금? 밥 있나? 아, 죄송하지만 브레이크 타임이어서요. 꼬래. 장 보러 안 가니? 네, 사장님. 가자. 왜? 아빠. 아우. 알았어. 근데 니네 엄마는 젊지도 않으면서 너무 밀당이다. 너한테는 알바 주고 나보고는 학원 다니라고 그러고. 뭐지 이게? 결국은 너 떼버리고 시집 가려는 거지. 아, 진짜 그걸 모르냐? 아이씨. 야, 너 시장은 너 혼자 가라. 질투나서 감시하냐? 할 얘기 없다는데 왜 자꾸 와요? 내가 꼭 애들처럼 무릎 꿇고 프로포즈인지 뭔지 해야 되나? 그냥 애들이 이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오면 되잖아. 못 이기는 척이라니.
내가 뭐가 아쉬워서? 아니, 이 꼴로 사는 것보다 그 큰 집에서 안방 마님으로 살게 해주겠다는데. 한수창! 내가 그렇게 만만해? 내가 그렇게 쉬워? 너 같은 늙은이가 오란다고 내가 뭐 넙죽 갈 줄 알았어? 나 당신 싫어. 내 눈에 안 찬다고! 뭐? 당신 같은 늙다리 영감 트럭으로 갖고 와도 싫어! 왜 그래요? 아니, 내가 어디가 어때서? 뭐가 늙었어? 그리고 나만 늙었나? 냄새 나는 영감탱이 병치레나 남았는데.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애 있는 데서 너 미쳤냐? 그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! 아니 이 여자가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장바닥에서 굴러먹더니 악다구리만 남았나 진짜. 굴러먹다니 어? 장바닥이 어때서? 아, 망할 엿폈네 정말. 아니 나보고 늙다리 영감 냄새나서 싫단다. 냄새나냐? 아니에요 아버지, 절대 안 그래요. 아 그럼 네 엄마 그 도른 거 아니야? 미쳤어? 아 그러고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뻗대는 거냐고. 어서 오세요 아버님 아가씨. 아이고 그래 너도 오늘 잘 지냈니? 집이 좀 이상한데? 뭐가? 도자기가 없네. 아 이거 아까 아줌마가 실수로 깼어요. 아니 그 비싼 거를 아이고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? 도자기만 깨진 게 아니야. 여기랑 여기다 흠집이 났잖아요. 이상하네. 원래 있었던 거 아니고요? 아니야. 너 들어온다고 새로 산 건데. 응? 어디 보자.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글쎄요. 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? 아니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그 아줌마가 남편 불러서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니고. 제가 전화해볼게요. 아니 내일 온 다음에 얘기하죠. 집에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급하게 가셨어요. 네. 무슨 일이지? 그죠.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다행이다. 액땜했다고 치고. 아이고 난 좀 씻을란다. 네. 안녕하세요. 밥 차릴게요. 아가씨도 들어가요. 네. 아, 혹시 윤정빈 씨 아세요? 누구요? 병공장 윤 부장님, 윤정아 씨 누나. 아, 그 윤 과장이라는 사람도 어제 처음 봤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? 강 실장님 친구분이라 아실지도 모른다 생각해서. 아, 그래요? 아, 세상 참 좋네요. 그러니까 윤정빈 때문에 두 남자가 서로 알게 됐다. 왜 자꾸 난리야? 그러니까 전화는 제발 좀 받자. 응? 빨리 가. 동네 소문난단 말이야. 왜? 그 소문나서 혼삿길 막힐까봐 겁나? 야, 네가 오늘 세나 시댁에 가서 한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난리 나겠네. 걔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나? 그걸 일러 바쳐? 에휴, 그래도 넌 뭐라도 했네. 정환이랑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. 못난 거 알면 꺼져. 사과는 제대로 해야지. 내일 시간 좀 내줘. 그래, 한 번은 보자. 아휴, 나도 혼자 할 수 있어.
가게 내놔야 되지 않나요? 아니, 아버지랑 합치시려면.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들 그래? 왜 그러시는 건데요? 말을 말자. 어머니. 네가 보기에는 내가 못마땅하겠지만은 그 지난번에 임대 사기 당한 거 말고는 나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.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. 아버지는 진심이신데. 참, 마음에도 없는 말 잘도 한다. 얘, 네 동생이나 잘 챙겨. 너 장가 가고 나니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눈에 안 보이니? 가영이가 왜요? 왜요? 한 집에 살면서 지 동생이 푹푹 삭는 것도 모르고. 얘, 윤과장한테 딱지 맞고 펑펑 울더라고. 가영이가 울었어요? 그래. 그러고도 공장에 뭔 일이 생겼다니까 솥단지까지 챙겨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다 먹이더라. 언제? 어제요? 그래. 그래서 그 파업이 끝난 거 아니야. 너 그것도 몰랐어? 지금 와요? 네. 아버지? 아버지,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병공장 바꿔야겠습니다. 아니, 파업도 끝났다며 병공장을 왜 바꿔? 수출도 늘 텐데 앞으로는 더 큰 데랑 일하는 게 맞아요. 또 문제 생기지 말란 법도 없고요. 그런 건가? 생각 좀 해보자. 올라가겠습니다. 왜 갑자기 그런...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나 봐요. 세나 씨가 공연이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. 오빠! 널 위해서 그런 거야. 그 남자랑 자주 부딪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. 난 들어갈게요. 그 사람도 그럴 줄 알고 거절한 거였어. 자기 밥그릇 흔들지 말라고. 아까 내 말 뭘로 들었어? 나 괜찮다니까? 그런 애가 그 집 공장 가서 밥까지 해줬어? 엄마한테 갔었어? 어머니도 속상해하시더라. 대체 네가 왜? 뭐든 돕고 싶어서 그랬어. 덕분에 파업 잘 해결됐고 양쪽 회사에 다 좋은 일이잖아.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야? 공과 사 구분할 줄 안다니까? 공과 사 둘 다 이제 그만해. 아가씨, 미안해요. 여자끼리 한 말을. 내가 오빠한테 이런 것처럼 돼버려서. 내 맘은 그게 아닌데. 언니 원망 안 해요. 근데 공장까지 가서 음식을 해줬어요?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. 뭐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요. 내가 먼저 좋아하고 고백하고 거절당하고 그러고도 자꾸 가고 얼마나 황당했을까. 그 사람은 정중히 거절한 건데 내가 괜히 미련하게 굴어서 괜히 그 사람만 나쁜 사람 돼서 엄마한테 당하고 강 실장님한테도 맞았대요. 저 기집애가 뭐라고. 두 남자가 만나서 주먹질까지? 허!
정한 씨를 좋아합니다. 반했어요.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은 사랑 같아요. 저 좋아하잖아요. 눈을 보면 알아요. 처음에 저를 거절했을 때 하고 어제 그 눈빛 달랐어. 이태리에서 봤구나. 같이 공부한 선배네요. 내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유리 특별전이 열리는데 팀에 합류하지 않겠냐고요. 가을부터 작업 시작한다네요. 비엔날레에서 유리 특별전을 하다니 그 너한테 좋은 기회 아니냐? 공장도 이제 안정됐으니까 애비 걱정 말고 가. 저도 가고 싶어요, 아버지. 떠나겠습니다. 아직 멀었어요? 내일 아침에 보고할 게 있어서요. 그럼 난 먼저 잘게요. 근데 나 와인 한 잔만 갖다 주면 안 돼요? 기다려요. 네. 뉴스 좀 봐도 되죠? 뭐예요?